진료 다 받고 참치 먹으러 왔어요. 난 참치 이런 데서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을까? 저는 광어 우럭파여서. 이걸 먹어야지. 근데 뭔지 모르잖아. 몰라. 그럼 모르잖아. 다랑어가 뭐야? 맛있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맛있어. 맛있다. 조합은. 그지. 제일 좋은. 저는 모인이 먹어보자. 세 번째 리피. 갑자기 무겁고. 냄새가 좋아 보고. 이건 뭐야? 오빠 좋아하는 고기? 몰라. 생선 뭐 튀김 같은데?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알밥. 안무 뒤를 뺀 알밥이에요. 다 먹었다. 엄청 먹었어. 아, 귀여워. 이렇게 헤어밴드를 해야 딸인 티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오빠가 딸바봉부터 먹어. 그럼 봉봉이 먼저 먹어. 아몬드 봉봉봉이야. 봉봉봉. 여기 단품도 있네. 단품 먹고. 아니 근데 거기는 안 됐어. 여기 안 됐어.
한상이네. 한상. 한상이네. 먹어봐. 아 맛있어 보인다. 진짜 길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놀부 고래찌개에서 포장을 했어요. 놀부 이게? 어 근데 오빠 그게 어디지? 고추장이 어디 들어있어? 고추 소스? 그럼 되잖아. 한 분의 2만 넣으라 그랬어. 아 여기 있네 오빠. 소스가 되게 많네. 많아? 여기 봐봐. 엄청 많지? 많네. 그냥 그 상태로 썰면 되겠네. 라면 좀 작아? 조금만 사시려는 거. 와, 맛있겠다. 놀부는 제일 맛있게 됐어요. 포장이 진짜 잘 되긴 한다. 짱! 짱! 짱발이 똥꼬래. 아니, 찍고 있는 거 근데? 응. 아이, 아저들. 상품 드신대? 응. 응, 맛있다. 케찹이 안 먹지? 3차적으로 이거? 3차적으로 나도 몰라 무서운 거야. 쎄는데? 니네 뭐해? 어? 너 그거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소스의 설명을 듣고 갑니다. 집으로 제 마지막 초음파예요. 눈, 코, 입. 코랑 입. 얼굴을 지금 두 손으로 가리고 있어요. 심박수는 167bpm. 제 지금 출산 가방을 싸고 있어. 여기다가는 병원에서 쓸 것들은 여기다가 따로 담아가지고요. 조리원에서 쓰는 거랑 병원에서 쓰는 거랑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걸 쓰는 게 별로 없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샴푸랑 바디 세트. 이거는 클렌징이나 기초 화장품들. 아기 물티슈. 대왕절개를 할 거라서 연고랑 젤 시트를 일단 하나 주문했어요. 이거는 산후복대. 이거는 손목보호대예요. 벌써부터 지금 손목이나 뭐 마디들이 너무 아픈데 출산하고 나면 더 아프다고 해서 준비했어요. 이거는 치약. 이거는 생리대예요. 사이즈별로.
그리고 이거는 팬티 라이너. 물티슈랑 이건 사은품 팀키스. 아기 볼 때마다 사진 찍어주려고 가져가려고. 이건 아까 시카 케어 할 때 옆에 붙이는 밴드인 것 같아요. 가글. 리스테린도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수유 패드예요. 조리원이나 병원에서 신을 슬리퍼. 이거는 추울 수도 있다 그래서 몸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하길래 가디건, 얇은 긴팔 가디건 하나 챙겼고요. 그냥 모티랑 바지 챙겨봤고 겉싸개? 이거 쓸 수도 있고 그냥 이불로 쓸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거 속싸개. 이거는 수유 나시예요. 이렇게 생겼고 이 위에 똑딱이가 있어서 똑딱이만 딱 풀어서 한쪽에 내리고 수유를 할 수 있대요. 수유 브라예요. 나시가 답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똑딱이를 풀면 바로 이렇게 수유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임산부 팬티인데 전 제왕절개를 할 거라 그 팬티 라인 쪽에 절개를 하기 때문에 미리가 좀 긴 하이웨스트 형식으로 된 팬티가 좀 괜찮다는 말이 많아서 일단 이걸 구입해봤어요. 아기 만날 때 쓸 가지 손수건 몇 개 몇 장 챙겼고요. 이것도 다 가지 손수건이에요. 이걸로 수유 패드를 다 쓰면 이런 가지 손수건을 못 써도 될 것 같아서 넉넉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양말. 우리 수면 양말을 많이 챙기는데 지금 여름이라 그냥 발목 양말로 가져가려고요. 이거는 블럭이에요. 아기 태어난 날 기준으로 옆에 두고 사진 찍으면 기록할 때도 좋을 것 같아서 하나 구입해봤습니다. 뭐야? 이거 내가 먹어. 이거 식빵도 괜찮아?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 그림. 이거 얼음 빙수일까 우유 빙수일까? 생기다. TMI인가? 응. 맛은 있는데? 괜찮네. 응. 그지? 맛있다. 맛있어? 응. 커피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크림이 맛있긴 한데. 저거 크림이 없어. 맛있네. 맛있어. 저는 제왕절개를 하기로 해서 8시간 동안 금식을 해야 되고 수술 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에 도착하면 됩니다. 저는 페인버스터랑 유착 방지제 둘 다 신청을 하려고.